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외교부에 들어섭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뒤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다시 방한한 겁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공유하기 위해 다시 방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일본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NHK는 비건 대표와 고노 외무상이 북한의 비핵화 행동 전까지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We believe they are central to President Trump's efforts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또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 제재 위에 압력을 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Russia has actively attempted to undermin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